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바다의 수중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이규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 지역에서는 해양유물 전시관 또는 해양박물관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입니다. 1976년도에 신안선 발굴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신안선에서 나온 신안선의 선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목포 보존처리장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목포 해양유물 보존처리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저희 기관은 1994년도에 해양유물 전시관으로서 문을 열고 해양에서 나온 많은 문화재와 그리고 신안선 그리고 민속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중 발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저희 연구소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에 힘입어서 2009년도에 지금의 명칭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관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중앙부처의 국장급 기관인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5개과의 150명이 넘는 전문가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큰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태안에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큰 부지면적 3배 그리고 건축면적도 1.2배가 넘는 분소가 태안에 생겨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떤 기관입니까? 네, 저희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입니다. 즉, 국가가 설립한 해양문화재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란 뜻입니다. 저희 기관의 슬로건은 해양문화유산 톡, 국민품으로 톡입니다. 이 슬로건은 인간의 해양활동으로 인해서 창출되어진 문명들, 문화들,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류와 교육의 역사들, 흔히 해양 실크로드다 부르는 이러한 문명들을 함께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나 강 같은 수중에 침몰된 고선박이나 입에 실려 있었던 수많은 도자기들, 또 공예품들, 이런 무역품들을 섬의 역사, 또 그리고 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활사 등과 함께 다 드러내서 이런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화를 하겠다는 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양문화유산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 해양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한다, 이것이 해양문화유산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전남은 전국 최다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유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양문화유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섬은 역사의 보고이고 전통문화의 수장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4천여 개에 가까운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남 지역의 60% 이상이 있었다고 하니 전남은 섬의 수도라 또는 섬의 중심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매년 한두 곳의 섬을 정해서 섬에 있는 유적과 또는 역사, 섬의 생활의 모습, 민속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종합조사 보고서로 또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섬의 역사 문화를 담은 역사지를 편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열몇 권의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안 의도의 옛 선장을 새롭게 확인해서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이런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섬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 뭐 당제라든지 풍어제라든지 씻김국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섬의 무형문화재를 기록 보존하는 데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올해 8월 8일이 섬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우리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섬의 역사를 보존하고 더 발전해 나가게 하는데 저희 기관, 저희 연구소도 크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의 역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연구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고려시대 해남청자 운반선인 군산 12동파선을 수중 발굴 15년 만에 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특징 등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7월 8일 저희가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고려 난파선 해남 정자를 품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바로 12동파 노선 이것을 복원하고 그 위에 해남 정자 2천여 점을 복원 전시했습니다. 83년 이래로 고려시대 난파선 속에서 무려 해남 정자 4만여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다른 선보이지 못하지만 3천여 점이 중요한 해남 정자들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진, 부안과 같은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청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이 고려시대 최고의 도자기 생산 단지였습니다. 그와 못지않은 곳이 해남에 있었습니다. 해남에는 아직도 200여 곳의 도요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계속 발굴해 나가면 어마어마한 도자기 산업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남 청자는 강진 청자나 부안 청자와 상당히 비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에 비교하자면 강진이나 부안의 청자는 클래식의 음악과 같습니다. 해남 청자는 대중이 사랑하고 널리 사용하는 대중음악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도자기 산지 해남, 도자기 산지인 해남, 그리고 해남 청자의 가치를 이번 전시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선통신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네. 조선통신사선이 지난 10월 역사 속에 조선통신사선을 같은 크기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선통신사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조선통신사를 태우고 조선 국왕의 명령으로 일본에 간 사신단을 태웠던 그런 배입니다. 정말 힘든 작업을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이 배가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도 누구도 이 배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헌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수사록이나 증보 문헌비고 헌성유고 같은 조선시대에 남겨진 많은 문헌들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조선통신사선을 그려놓은 이 그림 등을 통해서 조선통신사선의 모습들을 유추하고 또 찾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연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배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실험 과정을 거쳐했습니다. 흔히 조선공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조선통신사선의 모습을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조선시대에는 요즘에야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가 아닌 강철로 만들고 또는 FRP로 만들지만 조선시대 배는 전부 나무로 만들잖아요. 이 나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나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조선통신사선은 900여 그루의 금강송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이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헤맸습니다. 삼척, 태백, 강릉 이런 깊은 산간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몇 년에 걸쳐서 아름드리 금강송을 찾았고요. 배에 휘어진 부분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또 형태에 맞는 나무들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구한 이후에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하고 또는 설계하고 또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조동통기자산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함께 이 실물 크기의 조선통신사선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조선통신사선이 또 일본의 축제에서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조선통신사선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한일 관계가 너무 악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문화가 조선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보다 발달된 문명과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사신단을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임진왜란 이후에 한 200여 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조선통신사의 사절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외교사절단이 탔던 배가 바로 조선통신사선입니다. 여기는 천여 명 정도의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있었고요. 6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보모당당하게 항해를 해서 쓰시마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정사가 탔던 정사 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는 길이가 한 35m 그리고 폭이 10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가 3m 이상 되고 그 위에 다시 2~3m에 다시 직같은 물이 들어가고 그 위에 20m가 넘는 돛대가 세워지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좀 더 비유하면 유럽에서 왜 신대륙 발견을 하라 배가 가지 않습니까? 아메리고 베스푸치, 뭐 마젤라 이런 사람들이 대서양을 횡단했던 배의 규모가 바로 이 배의 규모입니다. 이 배는 특히 또 국왕을 상징하는 배이기도 합니다. 국왕이 파견했기 때문에 임금은 안 타시지만 그걸 대신해서 가잖아요. 임금님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는 궁궐에서만 사용하는 궁궐의 단청으로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림도 그립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이 집약된 최고급의 배가 바로 이 조선통신사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를 진수해서 이제 일본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조선통신사 축제 주로 이제 부산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하고 또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천병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얼마 전 신안해전 보물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다가 환수되기도 했던 문화재도 신안선에서 발굴된 유물이지 않습니까? 신안선에 대해서 특징이나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다시피 신안선은 신안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신안선이라고 명칭이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에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중국 배입니다. 중국 700년 전에 무역선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출항해서 일본으로 가던 배였습니다. 여기에는 발굴한 것만으로 뭐 23,000여 점의 도자기 그리고 800만 개가 넘는 28톤의 동전 등이 실려 있었고요. 자단목이라는 아주 고급 목재가 1,000본이 넘게 실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700년 전에 타임캡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발굴이 한국 소중국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와 유물들을 지금 중앙박물관 그리고 지금의 광주박물관 우리 해양유물 전시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전시관에서는 신한선의 배의 본체와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서 훨씬 더 감동적인 전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한선의 본체와 유물들을 전시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선악관은 역사적으로 해량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한선이 신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문명 교류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이곳에 침몰선이 빠진 거거든요. 신한 지역의 흑산도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해상의 거점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선안권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오갔던 길목이었고 또 중국에서 우리 당시의 수도였던 고려의 개경이나 조선의 서울로 가던 바로 길목이었습니다. 바로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문명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또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소는 전시관으로 시작해서 연구소로 발전했던 기관이고요. 발굴 조사 연구에서 교육과 전시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가는 연구소이며 동시에 박물관입니다. 수중 고각의 최고 기관이고요. 300톤급의 수중 발굴 전용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수중 고각 연구소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중 발굴 유물을 소장하는 소장 기관이고 또 박물관입니다. 또 침몰 고선박 연료척을 발견하고 조사 연구했던 기관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 한선들을 연구하고 재현해 나가는 국가의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해양 교류 역사, 연구, 선문화 조사 이런 것 같은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와 전시에 특화된 말 그대로 해양문화유산 전문기관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소입니다. 이런 기관의 특징을 살려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의 규모가 적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잖아요. 94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소의 규모를 확장하고 또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청에서는 문화유산 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동해, 남해, 서해, 제주도 등의 전국의 중요 해양 거점에 각각의 성격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와 보존, 전시 교육에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꿈 괜찮죠? 네, 이렇게 우리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갈 겁니다. 각종 학술대회 그리고 도서발간, 전시, 교육, SNS, 매체 등을 통해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과 소통하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전 세계적인 해양문화유산의 연구기관이고 전시기관으로 반드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소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또 각 해양에 맞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해양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바다에 잠든 문화역 유산의 빛을 보고 역사의 길 바다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탐험하고 항해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